다음 소재는 1.5 베타 리덕션입니다. 베타 리덕션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리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니까 볼까요? 베타 리덕션, 이것은 다른 말로 이밸류에이션을 베타 리덕션이라고 해요. 그럼 이밸류에이션은 뭐냐니까, 그거는 요게 이밸류에이션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Z가 Z를 낳는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다 일단 주석을 처리를 해 놓을게요. 하면은 여기는 펑션이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그냥 펑션입니다. 펑션인데 여기에 우리가 아규먼트를 하나 주죠. 3이라고는 아규먼트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3이 딱 나오죠. 그죠? 그럼 이 3이 어떻게 됐나요? 3이 처음에는 Z로 들어가고, 그죠? 여기 첫 번째 Z로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Z로 전달되죠. 그래서 컨솔로 가는 것은 요 Z를 컨솔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말로 하면은 Z equal 3 해놓고 컨솔로그 Z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그대로 둘까요? 하면은 둘 다 3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장, 그죠? 이 펑션에 3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해서 그 결과 값을 컨솔로 가는 것이나 여기 Z에 3을 두고 Z를 컨솔로 가는 것이나 의미가 같단 말이에요. 그죠? 요 과정, 여기 3이 아규먼트가 파라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apply 한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펑션, 그죠? 펑션, 이게 펑션이잖아요. 이것은 function we apply function z 이것을 to 어디? 3. 3에다가 apply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은 이러한 펑션에 의해서 apply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할 때 apply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펑션에다가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과정을 달리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것이 값이에요. value. 이것도 expression입니다. 3이라고 하는 expression이에요. 지금 expression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z에서 z를 둔다고 하는 이것도 expression입니다. expression이고, 그리고 expression 중에서도 어떤 expression입니까? 그 중에서도 abstraction 에 들어가는 abstraction에 해당되는 expression이고, 그리고 3도 expression이에요. 모든 것은 다 expression입니다. 이거 역시 expression. 그래서 3이라고 하는 expression에다가 z에서 z를 return하는 function을 apply 하는 거예요. apply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람다 캘큘러스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람다 함수 x.x 여기다가 2를 적용한다는 것은 여기 2에다가 요 람다 펑션, 그죠? 람다 펑션 다른 말로 abstraction을 apply 하는 겁니다. apply 하면 결과가 2가 나오게 되죠. 그죠? 요 과정을 리덕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과정을 베타 리덕션이라고 해요. 특히 x를 인풋 받아서 그대로 x를 리턴하는 이러한 펑션을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아이덴티티 펑션. 이런 용어들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 이러한 펑션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펑션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요것은 이거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x를 받았어. 그죠? x를 받았어. x 플러스 1을 리턴하는 거예요. 거기다 아규먼트를 3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가 4가 나오죠. 이렇게. 그죠? 요것을 evaluation, 자바스크립트에서는 evalu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람다 캘큘레이션에서는 리덕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리덕션. 특히 그냥 리덕션이 아니라 베타 리덕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베타 리덕션이라고 표현하는지 그걸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리덕션이고 베타 리덕션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어떻게 약간 다른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런 펑션이 있는 거예요. x, x, y, y. 그죠? 요것을 지금 아규먼트 넘는 상황입니다. 아규먼트 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굳이 콘솔로그에서 본다 그러면 x, x가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y, y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건데 요것을 한번 우리가 돌려볼까요? 그러면은 펑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펑션이 나타날 뿐이고 그럼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아규먼트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 우리가 아규먼트를 하나 주면 어떻게 되나요? 3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이 딱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어떤 구조인지 봅시다. 요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보면은 여기 x자리에 요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y로부터 y를 리턴하는 펑션이 여기 x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위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졌죠. 지금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다시 어디로 가게 됐나요? 이것이 다시 이 x자리에 딱 가게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3이 여기 들어가게 돼서 이게 3이 되고 얘는 또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3이 다시 어디로 가나요? 3이 파라미터를 거쳐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요 표시가 없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컨솔로그 하게 되면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표현, 요 표현, 이 표현과 밑에 있는 표현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를 다시 복사를 해서 볼게요. 두 개를 여기서 3이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3이 없이 요것만 있는 거예요. 이 상태만 해서 요걸 좀 바꿔줘 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점증과 동일한 과정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y에서 y를 받는 요 펑션이잖아요. 여기 어디로 가게 되나요? 이게 x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y에서 y로 가는 펑션이 여기 들어가고 그것이 리턴 값이 x가 되는 거잖아요. 좀 가로수가 서로 안 맞네. 맞나요? 이제 가로수가 이렇게 하면은 가로수가 되게 맞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요 녀석이 다시 어디로 가게 되나요? 얘가 파라미터를 거쳐서 바디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 x를 대신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베타 리덕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죠? 이 첫 번째 x자리에 요 아규먼트가 들어간다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것이 여기로 오게 되고 그죠? 이 x자리 그러니까 요 x는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 뒤에는 이 x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과 이 표현이 같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이 x가 결국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뒤에는 이 x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책에 따라서 또 다르게 표현하게 돼요. 다른 책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펑션에서 이 x 다음에 바디에 있는 x는 어떤 거죠? 이 x잖아요. 이 x자리에 얘를 넣고 이 파라미터는 정거장, 정류소예요. 한번 둘러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둘러가는 정류소이니까 얘는 역할을 다하고 난 뒤에는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게 되면 남는 것은 얘가 남는 거죠. 얘가 여기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니까 자 펑션이 있습니다. 펑션 있고 펑션에 어떤 뭐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가 x가 있고 이것을 받아서 뭐 x 곱하기 3이 있다. 이런 펑션이 이름이 뭐 my func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my function equ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 마이 펑션이 이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마이 펑션에다가 3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던져준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은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x 첫 번째 x를 거쳐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여기로 들어가면서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남는 건 뭐가 남나요? 3 곱하기 3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라진다는 거. 값을 받게 되면 값을 받아서 아규먼트를 받아서
펑션이 실행되게 되면은 파라미터는 사라지고, 그죠? 얘는 사라지고, 얘를 거쳐서 이 아규먼트를 받아서 얘는 바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모든 펑션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 3이 딱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펑션을 이러하고 우리가 아규먼트를 이렇게 줬을 때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얘만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어지는 논의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아규먼트가 주어진 겁니다.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Z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Left Association이라는 Associative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Expression이 있고, 그죠? 있고 또 하나의 Expression이 이렇게 또 있고 또 하나의 Expression Z가 또 있습니다. 다 Expression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과 두 번째 Expression은 둘 다 Function, 그러니까 abstraction이고 세 번째는 그냥 expression입니다. 그죠? value를 가지고 있는 variable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expression입니다. 자, 여기 세 개가 있을 때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 왼쪽부터 한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요 녀석에다가 요걸 적용시키고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서. 결과가 나온 데서 z를 다시 넣는 겁니다. 그죠? 이것의 결과는 무엇이죠? 앞에 두 개의 결과는 이 녀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z를 넣는 거예요. Z를 넣는 거죠. Z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Z가 여기 들어갔다가 Y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이 Y는 사라지고 DNY로 넘어가게 되죠. 그죠? 결국 남는 것은 뭐만 남게 되나요? Z만 남게 되게 되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두 개부터 먼저 처리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 두 개를 처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 표현은 이 의미와 같다고 했었죠. 좀 전에. 그죠? 여기 말하는 이 X는 뭐예요? 여기는 이 X를 말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X에, 바디에 있는 X에다가 이걸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요 부분이 이렇게 되고 Z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것이 남아오게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또다시 Y 에서 콜론에다가 equal. 콜론 equal은 무슨 말이죠? 바디에 있는 Y 자리에다가 Z를 넣으란 말입니다. 어떻게 넣나요? 이렇게 아규먼트를 거쳐서 헤드를 거쳐서 바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헤드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디만 남게 되죠. Z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펑션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이고 이 펑션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variable 특히 우리 저기 바디에 있는 이 부분들을 바디에 있는 y 요 녀석과 바디에 있는 x 요 녀석을 우리가 주로 variable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이것도 variable이긴 합니다. 이것도 variable이고 pre variable이라는 게 있어요. pre variable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지금 보면은 이 z가 들어가게 되죠. z가 y를 거쳐서 y에 다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럼 y와 여기 있는 y 헤드에 있는 y와 바디에 있는 y가 서로 연결되죠. 이것을 바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운드 혹은 바인드라고 얘기해요. 바인드. 바인드는 묶는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바인드라고 하는 것은 헤드에 있는 아규먼트. 그죠? 아규먼트 인 헤드. 이건 뭐 variable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만은 사실 좀 variable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감이 조금 다르긴 해요. 이걸 variable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심볼이라고 할까요? 심볼. 심볼 in header. 그럼 x면 x 이런 거죠, 그죠? x.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미터 말입니다. 그죠? close to that in body. 이게 bind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떻게 돼? 3이 어떻게 되나요? 3이 x를 거쳐서 여기 x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x는 앞에 있는 x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얘는 얘에게 바운드 묶여 있다. 바운드가 되고 여기 얘는 어떻게 하나요? 얘는 얘를 묶고 있죠. 그죠? 얘가 역할은 뭐죠? 얘는 바깥에 있는 뭔가를 받아서 그것을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여기다 전달해 주는 게
앞에 있는 헤드의 X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얘를 묶고 있다 해서 바인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The first X binds the second X. 그죠? 두 번째 second X가 어떤 거죠? In body 말입니다. body에 있는 거고 first X는 뭐죠? In head 말입니다. head에 있는 X. head에 있는 X는 body에 있는 X를 바인드하고 있습니다. 그죠? 퍼스트란 말 빼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이거 다른 말로 그죠? 다른 말로 X in body is bound by X in head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어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용어의 정의와 개념들을 정확히 익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프리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프리베리어블이 무엇인지 다음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